처음부터 알고 있었죠? 리셋 전에 당신이 친 사람이다라는 거. 아니에요. 정말 몰랐어요. 그건 진짜예요. 가연 씨 사고 나도 정말 괴로웠어요. 그래서 리셋한 거예요. 그랬으면 피했어야죠. 차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았어야죠. 당연히 피했어요. 대성 씨, 여기. 파혼한 줄 모르고 안 마신 것 같은데. 친구가 연락을 했더라고요. 연수야, 대성 씨 오셨어. 연수야, 정신 차려봐, 연수야. 연수야, 일어나, 연수야. 어? 깨어났을 땐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. 그 사고 때문에 리셋한 건데 결국엔 또 그렇게 돼서. 이유가 뭐든 당신들은 사람을 치고 도망쳤어. 두 번씩이나. 그걸 택했어. 둘 다 똑같은 살인자야. 아니야. 신고하려고 했어. 자수하려고도 했어. 근데 김대성 그 인간이 죽여버린다잖아. 입 다물라잖아. 나도 협박당한 피해자라고. 그럼 경찰한테 가서 그렇게 말해. 있는 그대로. 이젠 그렇게 못해. 어떻게 한 리셋인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내가 왜? 김대성 그 인간 금방 잡힐 거고 결국 너도 동승자 처벌 받게 될 거야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내 친구한테 빌어. 증거 있어? 그깟 최면? 그게 증거 능력이 있을 것 같아? 그걸 어떻게...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? 이신, 그 여자 너무 믿지 마. 그 여자가 그랬지? 무작위로 전화 돌린 거라고. 근데 어쩌지? 난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는데. 뭐? 그 여자가 일부러 나 찾아와서 우리 두 사람 엮은 거야. 알아? 거기서 서현수! 立TV立视线上影视。